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. 사실 뭐 원자재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는 게 없는 요즘 네. 시장인데 뭐 구리도 있고 알루미늄에 철광석 등이 있는 구리를 잡으셨네요. 그중에 네, 왜 그랬을까요? 궁금했어요. 네, 그 구리가 지금 뭐 말씀해주신 다른 섹터들은 한번 좀 대세적인 좀 시세가 최근에도 좀 분출이 됐는데 네.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시세가 분출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. 그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원자재들 같은 경우는 고점 부분을 다시 좀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리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고점 부근까지는 오긴 했지만 아직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. 네. 그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게 이제 중국의 개입이었는데 네. 이 중국 정부에 대한 이런 우호적인 흐름들이 이 올해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이제 닥터 쿠퍼로 괜히 불리는 게 아니죠. 이런 그렇죠. 경기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. 앞서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탈탄소라든지 친환경 쪽에 대한 움직임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구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게다가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미쳐서 뭐 칠레 광산이라든지 페루 이 주요 이제 그 구리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 광산들이 좀 생산 차질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또 이제 운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업황 자체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25년까지 구리 가격이 현재보다 약 6, 70%가 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들도 있는 상황이고요. 미국의 이제 광산 업체들을 보시게 됐을 때 주가의 움직임들이 이미 이제 전고점 이상을 뛰어넘고 이제 신고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. 뭐 프리포트도 그렇고요.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의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충분히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바닥 라인에서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관련주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. 네. 또 이런 접근은 어떨까 싶어요. 지금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라고 했는데 사실 경기 얘기할 때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중국은 또 경기 둔화를 또 감지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있다 보니 금리를 또 인하하는 그런 네.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중국의 이런 상황들이 지금 구리 가격과의 어떤 영향성이 있을지 이게 더 궁금해지는데요. 그렇죠. 네.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수요가 또 둔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작년에도 사실 구리 가격이 굉장히 좋았을 때 이제 중국이 아까 개입이 있어서 좀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올해는 인프라 투자 좀 미루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. 네. 그다음 친환경 기조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런 영향력은 구리에 봤을 때는 이제 부담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또 중국이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이벤트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주요 나라국들에서 인프라 투자들 진행하면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 쪽에서도 좀 강력한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는 정책적인 수혜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그럼 구리 관련 종목들 뭐 딱 떠오르는 풍산도 있고요. 몇몇 종목 떠오르는데 이 안에서 또 가장 또 주목하는 종목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. 네, 사실 풍산이랑 정말 많이 고민을 네, 했는데 네. 고려아연으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. 네. 일단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기동 아연이라든지 이런 확대 판매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석탄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전력난에 대한 이벤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주력 품목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관련된 이제 광석들을 좀 재련을 할 때 많은 전기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유가라든지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전력난 이벤트까지 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인도네시아에서 각종 광물을 좀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좀 반사 수익도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 뭐 구리나 금은 뭐 아연 같이 이제 다양한 광석을 좀 다룬다라고 봤을 때 이런 이제 아무래도 찌꺼기로 나오는 그런 금의 수치도 상당 부분 많이 있고요. 그래서 이 안정적인 좀 포트폴리오를 좀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 아무래도 동박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2차 전지 사업군으로 좀 넘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전고체라
금이라든지 황산니켈이라든지 추가적인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앞서서도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산업 성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는데 관련된 사업들이 좋아지게 되고 이 신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본업 자체가 튼튼한 상태에서 아주 전도유망한 이런 사업군들이 계속적으로 좀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앞으로 이런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주가 추이 최근 뭐 흐름도 그렇고 수급 봤을 때 풍선하고 고민 좀 하셨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자, 고려하여 매매 전략 마무리할까요? 네, 매수 같은 경우는 53만 5천 원부터 54만 5천 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차적으로 62만 원입니다. 이제 전고 좀 뚫어주게 됐을 때는 512평선 깨지지 않으면 그냥 꾸준히 들고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손절라인은 50만 원으로 좀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가격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고 나서 물량 소화한 다음에 이제 대세적인 시세가 또 분출이 됐었던 과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매물때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주가의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테마인 이슈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